제가 이제 제자반을 하고 사역반을 하면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기도가 되죠? 예, 그래서 제가 보면은 우리 많은 사람들의 이 머리 안에는 기도라는 것은 여기서 대표 기도하듯이 그렇게 유창한 말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정말 초신자들은 금방 하나님 부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온전히 말만 하면서 기도를 10분, 20분, 30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얘기하고 나면은 5분이면 끝난대요. 10분이면 끝난대요.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대요. 당연하죠. 할 말이 없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바른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숨 쉬고 사시죠? 네. 숨을 안 쉬면 어떡해요? 답답하죠? 예, 막 이렇게 죽을 것 같죠? 이렇게 숨을 쉬어야 하는 것처럼. 이 우리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루에 1분도 안 하시는 분은 숨을 안 쉬고 사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실력이죠. 어떻게 숨을 안 쉬고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숨을 안 쉬고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죠? 자, 근데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림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고백하시잖아요. 그냥 하나님 이럽니까? 하나님 하면은 이 마음에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어떤 고백이 있죠? 여러분들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감각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고백하는 어떤 심령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예,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란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쫙 얘기하고 하나님 월급 올려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쫙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탁 끊으면서 기도 끝! 이것도 기도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린아이가 하는 기도죠. 갓난 아기가 엄마한테 어머니 잘 계셨어요? 피곤하지는 않으세요? 저 주실래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갓난 아기는 그냥 엥 해요. 그러면 엄마가 아 배고프구나 해서 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밥 줘요. 하나님 월급 올려주세요.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아 갓난 아기구나 그러시고 근데 갓난 아기가 여러분들 아기 엄마 보고 달라고 하면 엄마는 어때요? 막 바빠서 주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달라고 하는 거 다 주시긴 하는데 자 이거는 일방적인 교제죠. 교제는 나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는 내가 혼자 하는 것입니까? 상대방의 말도 듣는 겁니까? 듣는 거죠. 대화와 교제는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예, 여러분들 주님과 대화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세상인 거 알아요.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너무나 공허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절대자 찾게 되었고
또한 내가 죄인이란 것 깨닫게 하셔서 이 죄 많은 인간을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부르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어떤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해주신 그 죄 사하여 주신 그 은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여러분 예를 든 적이 있는데요. 세상에 이런 실제적인 일도 있습니다. 사형수가 무죄석방 되잖아요. 죄가 없던 사람이 사형수로 잡혀가지고 그게 사형원도 받기 전에 사형당하기 며칠 전에 석방되는 경우가 이 세상에 참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형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기쁘죠. 사실 우리가 그런 사형수입니다. 사형 온도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죽음이란 것을 알고 있고 그 죽음을 통과하여 지옥으로 가는 존재인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형수에서 무죄 석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지옥불로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그런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예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어때요? 마음이 떨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기도문에는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라 이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를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부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 부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지고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십니까?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참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는 아들 압살롬이 배신을 했습니다. 반역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광야로 쫓겨나가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며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과 대화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1절 한번 다시 비춰주시면 자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기도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얼마나 주를 찾습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찾대. 굉장히 간절히 주를 찾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러니까 물이 없어 바짝 마른 그런 땅에서 물을 갈망하는 것 이상으로 이 다윗은 내 영혼이 누구를 갈망합니까?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런 우리의 영혼의 갈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영혼과 육체는 떨어져서 분리된 이원화된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되어 있죠. 예,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면 내 육체는 주를 앙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온몸이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막 짜증이 나고 이리 손에 안 잡힌대요. 이런 거 경험하셨습니까?
영혼이 주님과 소통하면 내 육체도 신이 나요. 그런데 내 영혼이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내 육체도 힘이 없고 비실비실하고 아프고 뭔가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는 것처럼 내 육체도 주님을 갈망하고 앙모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정말 간절히 사모하며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며 주님을 한번 부를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쁘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자세로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의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도 막 마음이 떨리고 여러분들 처음에 연애할 때 전화만 하고 이름만 부르면 가슴이 떨리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 부르면 가슴이 떨리죠? 설레이죠? 그런데요. 아무 감격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힘들죠. 이런 감격이 내 마음에서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다. 근데 왜 이런 감격이 없을까요? 그거는 두 가지가 있죠. 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복음의 감격이 넘쳐난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는 것이 그것이 성도된 기본 도리잖아요. 복음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이를 믿는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 산 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신앙인데 신앙의 가장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주 갓난 아이거나 아주 초신자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병들었거나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이 십자가의 간격이 우리 마음속에서 굳어져 버려요. 우리 심령이 딱딱해져 있습니다. 자, 우리 간이 딱딱해지면 우리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심장이 딱딱해져 버리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까? 그거는 병들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를 봐도 무감각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도대체 느껴지지 않고 십자가의 감격을 지금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전혀 감격이 없으면 십자가가 지나가는 소리로 전혀 감격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해야 되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습니까? 기도하고 싶습니까? 우리에게 십자가의 감격이 넘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상적인 사람은 참된 자녀는 참된 제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달과 같은 간절함이 우리에게 묻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는 병들어 있는 자야. 사실 맨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땐 이 간격이 넘쳐나요. 초신자일수록 이 간격이 더 넘쳐요. 이 간격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하나님 제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고쳐주세요. 내가 아무리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생각해도 이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이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를 부를 때 내 가슴이 떨리게 해주세요. 내 신앙이 살아나게 주님 도와주세요를 먼저 기도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압살롬이 반역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겠다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아버지의 신세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윗은 대충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이러지 않고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절망 가운데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나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 다음에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영광받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들에게 넘쳐나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음에 뭐죠? 나라이 임하옵시며. 자,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심령 위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는 고백을 드려야 되겠죠. 그죠? 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백이 되시고 나를 이와 같이 나무 막대기보다 더 못한 자, 티끌같이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 이런 자를 위하여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엎드리는 것이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높이 올려드릴 때 얼마나 나같이 하찮은 자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감격이 우리에게 넘쳐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넘쳐나다 보면은 우리의 허물이 보이고요. 우리 허물이 보이면은 또 회개가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하면서 또 주님 앞에 엎드리면 나의 하찮은 모습이 보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고 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저런 것도 필요하고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시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달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이런 신앙의 고백, 감격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높이 받들어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우리의 예, 감사의 표현이 주님 앞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6절, 7절 보시면 다윗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6절에 보시면은 침상에서 주를 기억했다는 거 밤이 새도록 기도했죠. 이 문제를 놓고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간절한 고백을 드리면서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밤이 새도록.
그리고 새벽에 보시면은 새벽에는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왜냐하면 기도는 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듣는 거죠.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듣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내 사정을 아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내 사정을 알려놓고 안심하고 평안해하며 즐거워하리라 말하는 다윗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좋은 편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7절에 보시면 도와주셨다고 얘기해요. 사실은 그 말을 할 때 도움이 되셨다고 얘기하죠. 이때는 압살롬의 반역이 해결된 게 아닌데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 놓고는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다고 고백을 하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아버지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전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미리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를 놓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디아스포라 8월 달에 가는 여러 가지 귀한 행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기회이니까 이때 여러분들 다 많은 분들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은혜롭게 다녀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선진국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기독교의 귀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지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성전이 협소하죠.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중사랑교회 이 땅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 동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동포들이 중국과 한국을 이제 오고 가면서 사는 귀한 존재가 될 테인데 한국에 이렇게 우리의 복음자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복음자리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복음자리가 있다는 것은 한국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더 대단해지는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더 확장될 것인가를 주님께서는 미리 예견하시고 이곳에서 우리의 터전을 세워주셨습니다. 영혼이 잘될 때 범사가 잘 되는 주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오는 우리 모든 동포들이 이렇게 주님의 자녀 되어서 이 땅에서 경고하고 정말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의 앞에 탁월함을 보이면서 인정받는 귀한 존재가 되어지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한중사랑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을 잘 왔지만 우리 2세가 3세가 우리의 후대들이 한중사랑교회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누릴 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미리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힘닿도록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충성하셔가지고 한중사랑교회의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 같은 죄인 구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의 감격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무감각한 마음이 있다면 덤덤한 마음이 있다면 병이 들은 거예요.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도와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그냥 덤덤합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졸음이 옵니까? 그죠? 이 놀라운 사건을 생각할 때 우리가 깨어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는 말의 유창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고 말이 매끄럽게 이어지면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실까요? 진심으로 하는가? 믿음으로 하는가? 나를 얼마나 의지하는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넘쳐나는가 보시겠죠. 자, 우리 그런 마음을 저희들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를 하면은
능력이 많이 생긴다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특별히 어떤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한 능력이 필요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능력으로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 잘못 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오래 기도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나아도 그것은 기적과 표적을 행할 필요가 있을 때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살다가 보니까 그게 대단한 건지 알고 그것만이 신앙의 모든 절대적인 걸로 생각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저런 능력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사모하게 되죠. 그랬더니 그런 마음을 아는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4시간, 5시간 능력 받으라고 막 집중적으로 능력자가 되게 하라고 기도를 연습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특별한 자를 세우기도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부분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내가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모든 신앙을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그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서 나의 영혼이 변화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온전한 길이고 바른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뭔가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갖고 있으면 나라는 사람이 위대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위에 있는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 대단해 보이는 그런 어떤 것을 갖기 위해서 기도라는 것을 이용을 하는데 기도는 그런 어떤 것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에너지나 힘이나 파워를 얻고 그것을 내가 자랑함으로써 그것을 뻐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싶으면 엎드려서 하나님 나같이 하찮은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엎드려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할 때 그 사람이 주님 쓰기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게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것이 내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내가 얻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죠. 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이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비워드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것 버리게 하시고 세상적인 관점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게 해서 하나님만 부르면 가슴이 떨리고 예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날마다 숨쉬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알게 되고 날마다 나의 허물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주님 도와주시잖아요. 그죠?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더 많이 비우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